과연 이 선수 어떤 선수일까요? 팬분들이 정말 많이 기대하셨던 바로 그 선수입니다. 한국의 오타니죠. 투타 겸업이 가능한 강백호 선수가 마운드에서 뿌리겠습니다. 네. 아 지금 초구부터 굉장히 빠른 몸 뿌려요. 던질 때는 오른쪽으로 던지죠. 네. 네. 거의 140에 육박하는 공입니다. 아 이게 빠른 공에 번트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. 가능할지. 지금 147이 찍혔어요. 147이 찍혔습니다.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? 이벤트 내에서 147 던져도 되는 건가요? 예, 이 반칙이죠 사실은. 예, 하지만 뭐 땅볼이었기 때문에. 네. 그 자기 구속 비슷하게를 편안하게 던지고 있거든요. 다시 스트라이크. 아, 145예요. 아 이번 공 좋습니다. 145입니다. 네. 쟤 뭐야? 약간 이런 표정으로 네. 보고 있어요. 자, 볼 카운터 승부. 끝승 볼. 아! 144km의 빠른 공 낮게 오면서 볼래. 역시 제구가 첫 번째예요. 그렇죠. 네. 본인의 구속보다 빠른 공을 지금 강백호 선수가 마운드에서 뿌릴 예정이거든요. 하지만 말이죠. 신재용 선수는 초등학교 때 4번 타자를 아주 맞죠. 오랜 시간 지냈던 초등학교 홈런왕. 놀이죠. 방망이 돌립니다. 네, 물러서지 않는 신재용. 네. 강백호 선수가 여기서 변화구 하나 던지게 돼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역시나 144km의 빠른 공으로 승부합니다. 3진 아웃. 아니 실제 경기 보고 있죠. 정규 시즌 경기 보고 그러니까요. 있는 것 같아요. 아 신재용 선수 어떻게 느꼈을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. 네. 자 볼 두 개 잘 골라냈던 김원곤. 땅볼 타고 만들어집니다. 3루간 안타. 강백호에게 안타 뽑아내는 김원곤입니다. 아 경기 재밌어지는데요. 그러게요. 자, 양신이 마음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. 동점 조작까지 무사히 나갔습니다. 볼넷과 안타. 네, 자 두 점 뒤지고 있는 양신. 과연 당겨칠 수 있을지. 아 지금도 밀린 타고 나왔고요. 안타. 잡아내지 못합니다. 2루자 3루 통과 홈으로 김세현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. 한 점 마음에. 좋습니다. 네. 아, 해설자가 이렇게 박수 치는 경우는 없죠. 네. 그럼요. 네. 아, 오늘 경기는 하셔도 돼요. 저도 되죠. 네. 네. 아, 양신 팀이 좀 한 5점 내 가지고요. 네. 7회 초에서 좀 예, 승부를 경기 봤으면 끝나게요. 좋겠습니다. 아.